반갑습니다, 유튜브 친구들. 적정글이 항상 먼저 오는 남자. 왜 나만 없어, 좋은 정글? 젠탑입니다. 왜 항상 맵 밤마다 정글 차이가 나는 거지? 당최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질려버려. 오시는 거 맞죠? 휴지 달고 막 삐져서 안 오고 이지라가는 거 아니죠? 고생해드렸어요. 잡았죠? 저것도 대도 않는 바락하네. 잡아주실 수 있죠? 람머스님 나이스 나이스. 담노플이라 계속 오면 되거든요 형님. 장막 없는 타이밍에 마음 놓고 견제해볼게요. 10세기가 미쳤나? 깐죽대지 마세요. 그러다 소리소문 없이 죽어요. 레넥님 서둘러줘요. 저 10세끼 제가 죽기 전까지 변했거든요. 아니 와 저런 상병신을 봤나? 민망하니까 괜히 너스레 떼지 마시죠. 18대까요. 와드가 없는데요. 제 인간 아들을 불러야겠죠. 람머스님 들어가서 와드 역할 좀 해주시겠어요? 죄송해요 야수님. 저는 어딜 가나 제펫을 데리고 다니거든요. 하하 10세끼가 걔는 계집에 들어가 있어야겠죠. 사람이랑 겸상하려 하면 되겠어요. 충성심은 합격이요. 하하 제가 또 짱구 대디를 좋아해서 제 강아지 이름도 짱구거든요. 짱구야 얼른 와야지. 얼른 가서 물어. 컷. 입으로 천천히 가면서 경험치 처먹지 말고 얼른 지나가야지. 우리 짱구 로얄 캐닌만 먹고 자라서 개념 대가리를 상실했네. 짱구야 점프해야지. 옳지 잘한다. 컷. 잘 보여야 계속 봐주니까 제 팀으로 좀 섞이트 줄게요. 이러면 또 좋아하거든요. 하하 야성인 그거 주시는 순간 죽는 거예요. 아이구야 아이구야. 유채와 키고 미친 카이팅 들어갈게요. 딱대 무빙 스킬 한 대도 안 맞는 피지컬 그냥 미쳤죠. 하하 각이 좋아 보이는데요. 적기고 있으니까 먼저 들어가요. 부르는 순간 저 십새끼들 다 죽는 거예요. 18병이 걸렸어요. 아 살려줘요. 좀만 천천히 들어가지 그러셨어요. 그건 쏠이요. 하하 아이고 접시도 잘들 싸우고 계시네. 마무리는 제가 할게요. 낙대 저것도 제가 잡으러 갈게요. 그 람머스님이 너무 나대시는 것 같은데 마치 저를 위해 전부 만들어줬다는 듯 오버하시네. 아이고야 그렇게 도망가봤자 소용없어요 양반아. 정신이 번쩍 들게 궁둥짝 때려줄게요. 뭐하세요? 어우 해지들이랑 하하 어머 룰루님 붕채 때문에 내 눈에 번쩍 띄셨네. 뚜카롱 끊으셔야겠죠. 컷 짱구야 너도 아빠랑 같은 생각이지. 이야 우리 짱구 다 겁내 정말. 컷 어우 기분이다. 산책 3분 연장이요. 당연히 우리 짱구를 줘야겠죠. 하하 짱구는 주인을 안 주네. 씹새끼 하양시켜야겠네. 어떤 분이 제가 빠게물 안 하는 것처럼 보이셨는지 이런 댓글을 남기셨더라고요. 죄송한데 롤할 때만큼 제 인생에서 진지한 순간이 없는데요. 모델을 저 씹새끼라 생각 아니 저 팬분이라고 생각하고 답변해드리는 식으로 해볼게요. 씹새끼가 어죽자는 문화재 같은 소리야 보이네. 아니 야라이 자갈치 대가리냐나. 이렇게 패는데도 빠게물같이 안 보인다고. 외답 안에 오징어 땅 공식냐나. 어딜 탈모 대가리냐니 족같은 소리야 보이스러. 씹새끼가? 이렇게 밖에 많은데 진지하게 하란 드립은 좀 아니었죠? 어쭈구리? 안 빼요. 댐 차이나서 뭐래도 이기거든요. 어우 문호님이 오해할 만했네요. 하하 왜요? 마이오나요? 이런 새끼야말로 진지하게 게임만 하는 것 같은데요.
동네는 아니죠. 저 친구 아마 불륜 있을 거거든요. 주만 맞춰놓을 테니 마무리 부탁드릴게요. 필로그만 기다리는데 언제 뜨는 거죠? 설마 마이지 타고 있어요. 휴, 하마터라면 깼네. 내 짜오랑 싸우다가 문호님이 2차도 끌볼 뻔했네. 하하, 어디 한번 또 끌어보시죠. 아까처럼 될 것 같으세요? 존나 패드릴게요. 뚝배기, 이 친구가 끝까지 안 빼고 오기 부리네. 다이브 할 테니 빼지 말고 맞다이 뚝도 보시죠. 진짜 안 빼네요. 저 씹새끼 죽여버릴게요. 끝. 울지도 못할 거면 뭐다. 찢지도 말라. 하하. 잠시만요. 아무리 저희가 팬과 유튜버 사이에 허울 없는 사이라지만 미니 연을 대놓고 드시네. 저는 죄송한데 팬이라고 봐주고 그런 거 없거든요. 저는 오히려 팬분들 뵐 때가 더 짜릿하더라고요. 하하. 안심하고 있는 거 아니죠? 나가서 봅시다. 죽을 거 알면서도 버틴긴 거라 후회는 없으시죠? 들어가시면 됩니다. 쭉 뚝 끝. 저기 숨어서 상대를 기다려볼게요. 잠시만요. 슬플 땐 하늘 보기요. 10년이 지가 무슨 정은지라도 된 줄 아네. 저는 저런 감수성 넘치는 아이기는 못 참거든요. 감수성 풍부해지게 죽여드렸어요. 하하. 무대만 보면 왜 그 댓글이 생각나서 죽여버리고 싶죠. 잔말 말고 대시죠 그냥. 뻑큐. 도끼도끼 뚝배기. 자, 그럼 오늘도 외쳐볼까요? 댓글 하나 잘못 달면 이렇게 존나 맞는 겁니다. 신경 써서 다세요. 그리고 섹스.